크랙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선수가 맞습니다. 오, 네, 역습이에요. 자, 허물러 빠르게 합니다. 허물러 어느 쪽? 자, 너무 팀이 네, 전방으로 길게 보내줬습니다. 받아놓고 제치고 들어갑니다. 한번 걸렸는데요. 호물로의 수비 성공. 그리고 앞쪽으로 디에고가 박 살짝 건네줬고 조재철 직접 몰고 올라옵니다. 뒤쪽 호물로의 수비 반칙 없이 공을 끊어냈습니다. 부산의 공격 호물로 사이 공간으로 공을 빼줬습니다. 서영덕 정성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예. 시간 이제 9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선수들이 중앙 쪽을 봤는데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수비에게 막힌다.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K리그2 플레이오프 잠재적 후보자들이 부산이 시즌 내내 보통 4백을 많이 썼는데 예, 왜 최근 들어서 다시 3백을 쓰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이게 후반 쪽에서 나오는 플레이들은 좀 잠잠한 편입니다. 자, 주심 맞고 공이 굴절됐습니다.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자, 전남도 이 정도 공격했으면 득점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살렸어요. 네, 잡아냅니다. 아, 이번엔 좀 쉽게 뺏겼네요. 네, 이번엔 예, 끊었죠. 근데 이제 방향이 역습을 네, 나가는 방향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바이레트 승격은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돼가고요. 아, 잘 빼네. 뒤쪽 윌리엄 파고 들어갑니다. 터치아웃 허물러. 체리만 뛰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요. 축구에서는 판정승이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경기를 조율해 나가는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용희 캐스터가 얘기했듯이 네, 선제골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나 네, 다시 인터셉트 치고 들어갑니다. 부산의 수비 움직임이 굉장히 네, 민첩해졌어요. 원래 부산의 공격은요 네, 골을 만들어내는 패스가 차단됐고요. 자, 역습 이어질까요? 또 가로챕니다. 허물러입니다. 네. 아, 정말에서도 네, 이정현 선수 안 뛰었죠? 네. 그리고 김문환 선수 경고 누적이었죠? 네. 그 상황에서 오늘 경기에서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아산은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고요. 바로 이 안현범 선수가 그래야 되는데 호물러에게 공을 뺏겼네요. 자, 볼을 빼내고 있는 안산입니다. 중앙에서 장혁진 다리 빼는 거 실패. 3라운드, 4라운드 때 결판이 좀 날 것 같아요. 네. 승점 6점짜리 경기잖아요. 네. 자, 그 부분 이겨내나요? 자, 말론. 자, 빙글 돌면서 말론. 아, 두 명, 세 명을 제치기 너무 어렵고요. 네. 호물로는 뭐 수비할 김병호. 한전이 아무튼 이른 점도 그 점수가 많은 거, 골이 많이 터지는 경기인데 네, 부천과의 경기 때도 3대3으로 비기지 않았습니다. 이동준은. 아, 가로챘고요. 다시 오물러. 됐어, 걸렸어요. 다시 키쭈. 주장 키쭈. 길어요. 디에고. 자, 빠른 전석훈이에요. 일단 뺏겼죠. 아시안컵에서 김문환의 모습을 본 이 팬들이 많이 사실 반해요. 선수는 인터뷰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재밌습니다. 해피 바이러스죠. 예. 네. 그렇죠? 좀 터프하지 않아요. 네, 터프하지 네, 않아요. 허물로 느리게 타차오 됐습니다. 따라갔던 김대열. 아, 네, 네, 두 명의 선수가 없잖아요. 저 네, 허물로에 또 걸렸어요. 네, 정확히 뒤로 내줍니다. 그 사이에 호물로가 회방을 놓습니다. 아, 잘 끊어냈어요. 역습이죠. 됐어요. 역습. 역습인데요. 아, 파울 아니에요. 아, 네. 같은 거리 측면으로 네, 10번 길이 김진규가 쳐줬고 뒤꿈치로 힐 패스 잘 막아냅니다. 1라운드 때 승패를 떠나서 3골이 터지는데 벌써 지금 골이 많이 터지네. 또 3골이 나왔어요. 네.